하이 하이. 커피 받으소. 어, 고맙소. 아, 반갑소. 오케이. 자, 가보자고. 봅시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한번 이 알파7C 마크2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알파7C 마크2라는 카메라가 타이틀이 원핸드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가볍기도 하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무거운 카메라가 아니라 가볍게 여행을 가면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한번 다양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남양주로 이 알파7C 마크2를 가지고 한번 여행을 나와봤습니다. 아까 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파7C 마크2가 이렇게 여행 다닐 때 가볍게 들고 나가기에 정말 좋은 바디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무게가 가벼우니까요. 게다가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서도 좋은 퀄리티의 그런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알파7C 마크2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알파7C 마크2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일반 컨슈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카메라, 그리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브로 두기에 솔깃한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에 왜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카메라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무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디 사이즈가 정말 작은데 무게도 메모리 카드랑 배터리 포함했을 때도 514g으로 정말 가벼운 수준에 속합니다. 확실히 이 무게에 대한 강점은 이 알파7C 마크2가 장점이 많은 그런 바디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점은 바로 AF입니다. 원래 기존에도 소니가 AF는 좋았지만 특히 이번에 알파7C 마크2로 세대가 넘어오면서 알파7R5에 있던 AI AF가 이 바디에 그대로 탑재가 됐어요. 이제 저도 한번 써보니까 진짜 사람을 정말 이 악물고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슈머들이 뭐 따로 이제 AF로 신경 쓰거나 초점이 나간 거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정말 편하게 막 찍어도 되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F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긴 해. 왜냐하면 워낙 잘 잡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거 마침 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와리가리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보통 지나갈 때 과연 안 놓치고 잘 잡는지, 그리고 뒤를 돌았을 때 이렇게 왔다가 슉 왔다가 슉 슉 슉 뒤통수로 나오기. 나와서 나무 걸쳐서 아, 힘들어. 돌아가 볼까? 돌아 돌아. 자, 보신 것처럼 AF는 정말 잘 잡습니다. 아무튼 AF는 믿을만하다. 예, 벌 비스무리한 애들인데 안쪽 곤충 모드. 곤충 여기에 막 달라붙는 벌은 아닌데 벌 비스무리한 애들 있거든요. 오, 진짜 잡는다 곤충. 신기하네. 곤충에 딱 AF 박스가 떠요. 자, 다음 장점으로는 알파7C 마크2로 넘어오면서 이 원래 전작에 없었던 크리에이티브 룩이 추가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룩을 본격적으로 한번 써봤는데 색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딱 봤을 때 예쁘게 찍힌다 라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뭔가 각 잡고 뭔가 찍는 게 아니라 여행 나와가지고 놀러 가서 그런 찍은 사진들을 또 집에 가서 색 보정을 하고
또 이걸 내보내기를 하고 이러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크리에이티브를 쓰면 그냥 찍힌 그대로 되게 예쁜 색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옮겨서 바로 인스타에 올려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점은 바로 업그레이드된 손떨방입니다. 이번에는 바디 내에서 최대 7스탑까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걸어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점이 많은 그런 바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바디부터 액티브 모드가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 기능과 함께 이제 액티브 모드까지 같이 키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7C 마크2의 장점은 3,300만화소의 센서입니다. 알파7C 마크2에 들어간 3,300만화소의 센서는 알파7 마크4에서 가져온 센서이기 때문에 이제 요 작은 바디로 알파7 마크4의 좋은 퀄리티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파7C 마크2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예쁜 장소에 놀러 나와봤으니 다양한 사진과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7C 마크2로 사진과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봤는데 저도 그렇고 같이 온 재윤 작가도 그렇고 카메라를 좀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카메라를 아예 다룰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입문자인 내가 써도 괜찮게 찍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카메라를 저번에 출연해 주셨던 우정님한테 한번 빌려드려 볼 생각입니다. 색감도 SH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오토로 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하루 종일 브이로그를 찍어봐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카메라를 완전히 모르는 우정님이 찍은 짧은 브이로그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사용하는 속눈썹 파멀에서 이것만 발라줘도 마스카라 한 효과가 납니다. 이제 살짝 그래도 화장해서 봐줄 만한 느낌. 오늘의 오디디 오메다 팬츠에 크롭티 입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매출 준비를 다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한번 처음 카메라를 써보셨는데 네. 처음 써본 알파7C 마크2 어떠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무게감이 가볍잖아요. 색감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촬영하실 때 AF나 뭐 그런 초점 잡는 거 네. 이런 거에는 뭐 크게 문제 없으셨나요? 초점 잡는 박스가 저를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눈 계속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초점 잡기가 진짜 쉬웠어요. 유튜브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첫 카메라로 이 알파7C 마크2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지금 구입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이제 딱 구입하기에 되게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는 가벼운 카메라, 뭐 여행에 좋은 카메라, 뭐 되게 휴대하기 좋은 카메라라고 하면 뭔가 전문성은 떨어져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성능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알파7C 마크2에다가 조금 이 번들 렌즈가 아닌 고급 렌즈들을 끼워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일일 모델이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스트레칭 중인데 저는 박빈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즐겁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파7C 쓰시죠? 네. 외관 달라진 거 있나요? 좀 해서 뚱뚱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늘어난 기분? 아까 딱 들었을 땐 큰 차이는 없었고 무게도 그렇고. 지금 쓰는 렌즈 뭐죠? 지금 50mm 1.2 렌즈고요. 조리개는 2.2로 쪄서 쓰고 있어요. 1.1 쓰고 싶은데 얘가 슈터 스피드가 4000분의 1까지가 최대라 가지고 좀 아쉽지만 쪼아서 쓰고 있어요. 눈 감으셔도 돼요? 오케이, 반대쪽으로 더. 지금 쓰는 건 뭐죠? 지금 1635. 이번에는 1635 GM2 써볼게요. 카메라 볼게요. 이쪽으로 살짝 보실게요. 네, EF 진짜 잘 맞아요. 지금 뭐 버튼 거의 조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줌 돌리고 구도만 맞추면은 카메라 안에서 다 맞춰주는 느낌. 그게 바로 뭐다? AI AF다? 소니의 크리에이티브즈라고 있는데 줄여서 보면 크룩이라고 많이 해. 이게 좀 기본 설정부터가 좀 쓸만하게 이쁘게 나와 있어서 사람들 많이 쓰는데 이게 네, SH 색감만 한번 봐주세요. 이게 SH? 네. IN이라는 색감이고요. 이게 IN? 네. FL이라는 색감이에요. FL이요? 네. 저는 다 예쁜데 SH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날씨 좋은 날 찍기에 좋은 색감이 아닌가. 자, 지금까지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 알파7C 마크2가 영상기기로도 굉장히 좋은 스펙입니다.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헬드로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짐벌을 올려서 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오늘 알파7C 마크2를 한번 써봤는데 어떻게 어떠셨나요? 장점은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가볍고 AF 잘 맞는 거, 이게 너무 촬영이 편했어요. 아쉬웠던 점은 혹시 있나요? 아쉬웠던 점은 얘가 셔터 스피드가 최대 4000분의 1까지인데 뭐 50mm F1.2 같은 거를 최대 개방으로 낮을 쓰기에는 약간 아쉬웠다. 연사는 연사 속도보다는 버퍼 메모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계속 찍혔으면 좋겠는데 차차차차 찍다가 척척척 이렇게 딜레이 걸리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 컴팩트하고 성능 좋은데 풀프레임이라는 거. 일단 영상도 제가 아까 한번 찍어봤는데 뭐 사실 지금 덥죠? 아, 네. 60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촬영을 했는데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발열 동원이 일단 안 덥고요. 그리고 손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일단 4K 60프레임으로 찍는데 문제가 없었고 하나 아쉬웠던 거는 60프레임에서 이제 크롭이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이제 광각 렌즈를 갖고 왔는데 그 광활한 근육기를 담기에 1.5배 크롭이 돼버리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아, 하나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슬롯이 원슬롯이에요. 이게 메모리 카드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영상은 듀얼 녹화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메모리가 뻑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해서 오래 찍어야 할 때 하나 다 쓰면 하나 다 쏘고 연속해서 찍거나 그런 식으로 좀 듀얼을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듀얼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 찍거나 길게 찍거나 할 때 많이 찍거나 할 때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전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진짜 가벼워서 개인적으로. 혹시 크리에이티브로 아까 전에 한번 봤는데 그렇게 이제 필터가 있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건가요? 저같이 아예 카메라에 문외한이신 분들은 후보정 이런 작업에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카메라들을 이제 접하기가 뭔가 진입장벽이 높은데 애초에 저렇게 필터가 장착이 돼서 나오면 카일못들에게도 뭔가 한번 시도해봄직하지 않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양한 이런 소니 카메라로 찍은 소니 카메라에 관한 그런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니 알파 유니버스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